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뵙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동안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어깨가 병이 나가지고 좀 그동안에 병원에 다니고 치료받고 그러는 동안에 좀 촬영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왜 새로운 것을 안 올려줬냐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서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뭐 새로운 분석인지 뭔지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나라에서 이 엔진톱을 이렇게 수입을 할때 주로 그 엔진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수리부서 이런 것들은 수입이 됐는데 이 엔진톱을 수리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수 공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특수 공구들인데요. 그동안 제가 그각그 모델별로 특수 공구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했는데요.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국내의 수리는 주로 특수 공고 없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매뉴얼 없이, 대충, 그냥 저 노하우로, 수리했던 그 기본의 노하우로 수리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서비스 매뉴얼이라든가, 워크샵 매뉴얼, 수리를 전문으로 이렇게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공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엔진톱이 있으면 엔진톱의 최고 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게 바품 검사는 제가 이제 먼저 소개해 드렸죠. 이 보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실이 새거나 또는 이렇게 몸통이에서 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엔진톱의 가스켓을 엔진에서 교환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바품 검사를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저 이거 수리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 보링을 교환하고 카브레타를 교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이 양호한 그 상태가 안 이루어지는 거, 양호한 상태가 안 나오는 거, 이름으로 해서 수리하다가 도중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기존에 이러한 그 특수공구들이 따라 들어와서 거기에서 테스트가 되고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외국 같은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뒤따라 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군에 있을 때 항공 분야에 좀 있다 보니까 어떠한 비행기가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비행기가 들어오게 되면 수리 부품과 또는 매뉴얼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특수 공구들이 다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뭐 이런 거, 기계 자체, 기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 따라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사실 이제 수리를 FM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구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그동안 수리하려고 그러다가, 수입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그나마 이렇게 최초로, 적은 양이나마 이렇게, 수입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이 수리, 최신 모델에 다 관한 거, 옛날 모델들은 사실 좀 하기가 어렵고요. 최신 모델은 이렇게 수리할 때 어떤 정석으로 수리할 수 있는 공구들을 최대한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좀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푸른우드에서, 요번에 좀 큰맘 먹고 이렇게 수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수입된 거에 대해서 어디에 쓰는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것을 하나씩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뭐 하는 거냐면요. O 시리즈, 허스커바나의 O 시리즈, 540이라다가 50, 여기에 이제 들어 560까지 있는데, 거기에 요것은 뭐냐면, 이렇게 몸통, 아시죠? 몸통이 양쪽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톱이 있는데요. 양쪽에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때 쓰는 공구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 빼고, 또 이렇게 한쪽 빼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분해하는 공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좀 복잡하죠? 이게 특수공구입니다. 이게 없게 되면은, 요새 그뭐 국내에서 푸른우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요거는 허스크바나에서 직접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요것을 풀을 수 있는 특수공구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이렇게 분해할 때 쓰는 공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쪽 분해하고요, 또 한쪽 이렇게 분해하고 양쪽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 할 때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요. 간단히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제가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고정되어 있던 너트로요 이렇게 챙구시 여기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돌리게 되면 요쪽에 분해가 됩니다. 맞은편에 할 때는 요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요렇게 끼셔가지고요. 요쪽에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또 맞은편도 이렇게 분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편리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하고 여기다 드라이버를 어겨 가지고, 그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변형이 생기니까 이걸 갖다 조립을 해도 여기서 에어가 새거나, 에어가 새면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이 안에가 기밀 상태가 유지 안 되게 되면 엔진이 불안정 상태가 되고 연료 펌프 카브레타가 연료를 제대로 퍼올릴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드라이버 보내고 어기시면 안 되겠죠? 이러한 특수 공구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분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선 좀 열려놓고요. 요거는 우선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요것도 또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춰봐 주세요. 요거는 리데나를 빼는 겁니다. 요 앞에 요거를 갖다 이렇게 재 놓은 다음에 요걸로 크랑크에다가 이렇게 재 주시게 되면 리데나가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데나 제거기입니다. 요거 참 간단하게 되어 있죠. 이런 공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없게 되면 저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드라이버로 어겨가지고 벤치를 이렇게 잡아 뺐는데 이런 공구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구가 사실은 다 공급이 돼야 돼요. 값도 사실은 안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공급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수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로 하면 간단하게 편하고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또 그렇고요. 요거를 한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요걸로 해서 옆에 거 봐주세요. 잠깐만요. 요거는 두 개를 이렇게 분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를 하고 도로 이렇게 합쳐야 되겠죠? 그때 합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봐주시겠습니까? 요 한쪽 있지 않습니까? 한쪽을 이 크랑크를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도로 끼워야 되니까 그때 요거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놓고서 요걸로 조정을 하게 되면 크랑크가 딸려 들어오니까 예, 베어링이 여기 끼워져서 크랭크 한쪽이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번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후라이 휠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적습니다. 요거는 클라치 쪽이다 보니까 좀 굵죠. 그래서 양쪽이 틀립니다. 아, 잘 만들었죠? 요것만 있게 되면 바로 이두 개를 이렇게 분해했다가 이렇게 조립을 할때 이걸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볼트를 갖다가 쥐면서 이걸 두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제로 뻑뻑 소리가 나고 개중에는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도 뭐 처음에는 이걸 집어넣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합쳤을 때. 아, 그래가지고 뭐 불에도 달겨보고 뭐 여기에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고 했었는데 요것만 가지면은 간단히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해서 엔진을 이렇게 이렇게 포개는데 간단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죠? 아, 이런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5 시리즈 550이라든가 560뭐 거기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케이스를 조립하는 겁니다. 아까는 분해, 요거는 조립하는 겁니다. 또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잠깐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니데나 아시죠? 크랭크 자기 여기 보면 여기에 니데나가 가운데 베어링 옆에 니데나가 있는데 니데나를 거기다가 쌓아놓고 딱딱딱 두들겨서 니데나를 박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니데나 씨를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찌실 때 보면 턱이 져서 걸러질 때 여기다 딱 끼는 거예요. 끼워서 싹 어느 정도 벌어지게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놓고 땅땅땅땅 두드려서 씨를 엔진 톱에 크랭크 씨를 교환할 때 쓰는 겁니다. 아까 저건 빼는 거 요거는 씨를 박는 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아까 그 조립하는 거는 요거는 5 시리즈였었는데 요거는 그거 약간 좀 틀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뭐 서로 비슷합니다. 요거는 보통 4 시리즈, 3 시리즈. 아, 이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 보면 340에서 357인데 아, 요것은 뭐 하는 거냐면 아까 조금 전에는 5 시리즈를 이렇게 엔진을 톱을 이렇게 퐁, 저, 아, 저, 이거 엔진의 케이스 자체를 두 개로 이렇게 합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건5 시리즈, 요거는 3 시리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한쪽 고정하고요. 또 여기에 C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 가스켓, 여기 보면 가스켓 다 있죠? 중간에. 가스켓 넣고, 또 맞은편에서 또 뒤에 가죠? 양쪽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하나만 가지면
340서부터 357까지 다 이렇게 엔진을 이렇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뽀개는 거, 엔진을 이렇게 분해하는 거, 분해하는 거는 먼저도 제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소개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후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도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판대기 타입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프로노드에서도 공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조립했던 게 없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조립하는 카바를 두개 이렇게 조립하는 것을 이렇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엔진 두 짝을 이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뭐 3시리즈부터 4시리즈까지 그러니까 340, 350, 353, 346, 357까지 그 다음에 또 440이라든가 450 거기에 그 우리 크랑크에 보면 요 베어링이 있죠. 베어링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크랑크에서 뺄 때는 뿌레루끼리 해서 이걸 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어링이 낄 때는 이걸 저뭐 불에다 닳혀서도 끼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베어링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죠. 그렇다고 여기다 갖다 놓고서 막 때리게 되면 이거 보십시오. 크랭크 자체가 요건 굉장히 약합니다. 여길 때리게 되면은 요 축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드는 게 뭐냐? 요걸 요렇게 놓고 요걸 요렇게 놔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트가 있습니다. 나트를 여기다 끼워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나트를 끼워서 쥐게 되면 베어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후라이 휠조. 요거 후라이 휠조는 죽죠. 요거는 맞은편 클라치 쪽. 예. 그래서 양쪽을 다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435하고 440만 돼요. 생기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약간 특징이 틀린데, 약간 좀 특징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435와 440. 용도는 똑같은 용도입니다. 이렇게 베어링을 삽입하기 위한 크랭크에다 쉽게 뒤지게만 하면 바로 쫙 오버러들이면서 베어링이 삽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베어링을 끼셔야 돼요. 저도 이게 없어가지고요. 그동안 베어링 낄때 보면 열도 주고 뭐 강제로 해가지고 여기서 했다 보니까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쉴까 봐. 그러니까 이거 뭐 바이스에다 놓고 이거 놓고서 땅땅땅 때리게 됐으면은 이게 물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요걸로 싹 당겨서 요걸 집어넣으니까 무리도 안 가고 간단하게 싹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바쿰입니다. 그동안 이 바쿰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인터쿠 밸브를 여기 지금 요거 똑같은데 인터쿠 밸브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쿠 밸브를 띄웠는데 요것도 바쿰 검사할 때 요거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막고 요 위에 또 공기를 주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는 요런 걸로 여기다 싹 집어넣어 가지고 막고 요거 제가 먼저도 바쿰 검사할 때 그동안에 한 두어서너 번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런데 여기 머플러 쪽에 이렇게 막는 것은 사실 좀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뭐가 좀 나와가지고요. 이 카브레타 쪽에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막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정군형 보면 여기 임펄스 에어, 임펄스가 에어가 뭐죠? 카브레타에 펌프를 작동시켜줘. 다이어프램을 작동시켜서 연료를 퍼올리게 하는 에너지 원이죠. 요게 이제 임펄스 에어라고 하는데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OPSI 저 압력으로 가진 공기가 그거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막게 됩니다. 근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제 요거 똑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볼트를 이런 식으로 세개를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머플러 쪽에는 아까 그거 이런 식으로 요걸로 가지고 이렇게 막고요. 지금 요걸로 막은 겁니다. 요거를 막고 그리고 잠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거 보셨죠? 요걸 해서 이렇게 막고 여기도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공기를 넣어서 새나가는 데가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검사는 이 바퀌 검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퀌 검사가 제일 이 다른 거 검사하는 중에서 최고 검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몇년 썼다거나 이 엔진톱이 트러블이 좀 일어난다든가 또는 뭐 오늘 수리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잘 시동이 또안 걸린다든가 등등의 어떤 그 원인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땐 필히 바퀌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카브레타 쪽으로 전체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엔 여기에 이제 4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여기에 보면 생긴 거는 틀립니다. 요거는 아까 445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440은요 하나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445거든요. 요 445는 조금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좀 좀 희한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앞쪽에 보면 이렇게 군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군형은 요걸로 맞고요. 밑에 군형은 요걸로 맞고 여기다 이제 볼트를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럼 요건 뭐냐? 요게 바로 임펄스. 요게 보면 요 군형이 저 에어라인입니다. 요 카브레타로 들어가죠. 카브레타의 펌프를 질의를 해주는 에어 원칙, 저 에어 라인이죠. 그 에어 라인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에어 라인에 군형을 끼워주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들어가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채워주고, 요렇게 채워져가지고, 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 앞쪽이지만, 카브레타가 틀리다 보니까 지금 앞쪽에 이렇게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 시리즈도 사실 보게 되면 다 비슷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5 시리즈에 보면 요 밑에 공기 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크 밸브가 두 개가 있는데 요 위에는 카브레타 쪽을 막고요. 요 밑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서 카브레타 쪽으로 이렇게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브레타 쪽은 이렇게 막지만
머플러 쪽에는 이거는 이 고무판 가지고 안 돼요. 여기는 이렇게 고무판 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막아야 돼요.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550이고요. 요건 560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틀리죠? 요 간격도 틀리기 때문에 같이 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된 것을 갖다가 각각 이제 그 머플러 쪽에 맞고요. 여기 이제 카블레터 쪽에 맞고 위에 상부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여기에 바꿈 검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공구들이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어요? 이것만 만들면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만들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하려면 이게 뭐 하면 하겠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서 아 이것을 갖다가 점검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급이 원활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왜 또 이런 것들이 지금 각각 모델별로 다 틀린데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만큼 이게 바꿈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엔진톱에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진톱 바꿈 검사와 카브레타 바꿈 검사, 카브레타 바꿈 검사는 아, 물속에다 이렇게 담가서 하는 거 보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각 모델별로 이런 세트를 갖춰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와의 이렇게 어수선한 이런 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리고 나니까 아, 주위가 조금 어수선해졌는데요. 이런 공구들로 점검을 해서 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면까지 완벽한 수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리가 없이 하게 되면 만일에 수리를 한다고 쳐도 제가 봤을 땐 완벽한 수리가 되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러한 수리 이 키트 공구를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리를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에 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리할 때 어떠한 매뉴얼에 입각한 또는 매뉴얼에 규정에 입각한 이 수리를 공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수리하라 하는 수리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자동차는 이미 그런 과정으로 갔는데 뭐 엔진톱이라 그래서 뭐 대충 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엔진톱이 사실 싼 거는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다가 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쓸만한 톱들은 100만원대가 넘었고요. 또는 뭐 싼 톱이라 그래도 몇십만원 다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부속도 또 원활에 이제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엔진톱이 암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고장나면 수리 부속 안 들어오고 이런 공구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수리할 수 없고 또 매뉴얼을 어떤 식으로 수리하라 이런 매뉴얼도 없다라 그러면 그건 좋은 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가능했던 얘기고요. 지금에는 제가 입 바른 소리 한다라고 그러면 그 톱은 한번 쓰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꼬장나면 또 수리를 못하는데요. 그 다음에 부속이라고 어떻게 해서 간신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세고에서 빼서 하니까 너무 비싸서 뭐 수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요새 이제 부속이 아, 그 전에 의해서 또 좀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 원활하게 수리가 부품들이 원활하게 아, 잘 공급이 되고 싸게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런 공구도 이제 공급이 되면 더 또한 아울러서 완벽한 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공구들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못 들어온 공구들이 왕왕 있습니다. 뭐 한번 이렇게 있으시면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서 쓰시면 되고요. 새로운 모델에 따라서 또 특수공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수공구를 이렇게 확보해서 이렇게 공급하도록 또 풀어놓고 상의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들어오신 국내에 여러 이렇게 공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위에서 힘써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뭐 다 돈 주고는 들어왔지만서도 애쓰셨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엔진톱 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부속 사기도 쉬워요. 그러나 이런 공구들을 사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보기에. 하여튼 의무로 양으로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또 프로노드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으로 수리하시는 분들 이런 공구가 있으니까 이참에 좀 확보하셔서 이렇게 수리하시는데 편하고 아주 요긴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추위는 거의 이제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아파 보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몸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